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버금입니다. 시선 멀고. 이제 요가 강사 같아요. 다리. 오. 잠시만요. 왜?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뭐 질문하지? 시작부터 질문해. 요가 시작.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질문을 해요. 밥 먹자마자 요가해도 돼요? 밥 먹자마자 요가를 하면 안 돼요. 나 배부른데? 공복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소화가 된 다음에 3시간 정도 후에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요가는 좀 역자세가 많기 때문에. 너 턱이 어딨니? 근데 저는 밥 먹고 해요. 일단은 오늘 또 요가를 해주러 왔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물구나무 알려줬었죠. 제가 연습. 집에서 셀프 수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1초도 없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1초도 없어. 내일 스케줄은 초단위 스케줄이라서 밥 먹고 잘 시간을 빼면은 진짜 요가할 시간. 자기 전에 1분 동안 해야죠. 저 진짜 있잖아요. 침대에 눕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눈 뜨면 아침이에요. 이거 약간 허언증이야. 그래서 어쨌든 수련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그거 이름은 또 이름 같다 그러지 마. 뭐야? 간다 베룬다 아사나라고. 간다 베룬다 아사나라는 동작을 한 번 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우리 그것도 웃겨? 우리나라 말 까먹었어 지금. 뭐야? 오늘 요가 몸풀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요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많은 요가 장르에서 처음에 몸풀기로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요가 선생님들이 데일리로 하는 수련. 저도 요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요가 강사 8년 차가 된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하는 루틴. 스트레칭 동작. 대신 할 수 있는? 네, 스트레칭 대신 할 수 있는. 오케이. 전신이 다 풀릴 수 있는. 그러면 물구나무부터 해볼까요? 그 이름 뭐였지? 물구나무 저기. 피스타치오? 몸 안 풀,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침에 필라테스 했어요. 발 가까이 가지고 오세요. 자, 이때 이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가까이 가지고 오고, 한쪽 무릎만 접어요, 먼저. 그리고 반대 다리도 접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유지가 돼야지 다리를 위로 뻗어도 괜찮아요. 너무 황미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머리 아프겠는데? 머리 숱이 약간 수련을 방해할 수도 있나요? 머리 전혀 방해가 안 되고 이런 질문도 처음이고요. 자, 갑니다. 네, 가지고 오세요. 저 진지해요. 진지하게 해주세요. 자, 무릎 먼저 하나 접어요. 그렇죠. 또 하나 접고 여기에서 일단 유지가 돼야 돼요. 팔꿈치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조여내고, 그렇죠. 허벅지끼리 서로 조이면서 다리도 이제 위로 쭉 뻗어 볼 거예요. 다리 위로 쭉 뻗어. 중심 잡아야 돼. 넘어오면 안 되고, 이때 다리를 살짝 앞으로 더 보내줘요. 다리가 일자로 펴지면 밸런스를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엉덩이가 되고. 너무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겁다고요? 무겁게 생겼어. 유지. 잘했어! 잘했어! 천천히 내리고. 나아졌어요? 많이 잘했는데? 재밌죠? 이것만은 충분해요. 다음 동작 갈게요. 무슨 소리야? 한번 혼자 해보라니까. 나 왔을 때 도전해야지. 또 혼자서 1초도 시간 없는 분이.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게 중심이 잡는 게 힘들.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중심이 힘들잖아. 밸런스 잡는 게. 오히려 힘쓰면 더 잘할 것 같죠? 네. 힘쓰면. 힘쓰는 걸로 알려줄게요.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다리 쭉 펴서 올라가는 걸로. 언니는 힘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리 쭉 펴면서 올라가면. 와! 이렇게? 이거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될 것 같아. 해볼까? 해봐. 힘 좋아서 될 것 같아. 칭찬해주면 또 열심히. 좀 그렇죠. 오히려 이러면 돼. 유지. 조금만 더 올려 이제 거기서. 그렇죠. 이제 물구나무석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때 바카아사나. 바카아사나. 바카아사나 바카요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았어. 바카요로 할 때. 근데 저 궁금한 게 바카야로는 뭐예요? 바카야로 바보 아니야? 바카야로. 진짜? 사람들이 그래서 웃은 거였어? 몰랐어요? 나 진짜 바카야로네. 이 바카아사나에서 여기서 이렇게 대어줄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려. 어떡해. 올려. 들어. 바카아사나. 자, 멀리 바라봐요. 정수리 바닥에 천천히. 돼. 그렇지. 자, 이제 다리 앞으로 쭉 들어 올려요. 좋아요.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모아주고. 나이스. 그리고 다시 무릎 구부려. 다시 무릎 구부려서 이 위에다 얹어. 무릎 여기다 위에다 얹어. 아니. 무릎 얹어. 그렇지. 다시 일으켜. 땀나.
참았다. 참았다. 어, 이거 엄청 힘드네. 나 잘했어? 어, 진짜 잘한다. 잘했어? 어, 진짜 잘한다. 진짜. 태연 씨 엄청 잘하는 이미지 넣어줘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지난 시간보다 재밌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나 되게 nope. 비싸. 내가 더 비싸. 맞아요. 다음 동작입니다. 다음 동작은 이제 으뜸 언니가 되게 좋아하는 플란체. 플란체. 오! 플란체를 왜 이렇게 좋아해? 플란체. 어, 맨날 나한테 플란체.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으뜸 언니가 하는 동작 저번에 성공했었어요. 가서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리를 들어 올려. 올려. 팔꿈치를 엄청 모아야 되네? 그렇죠. 뭐, 너 턱이 어디니? 무서워. 너 턱이 어떻게 꽂혀있어? 턱이 꽂혀있어야 되고. 턱이 그러니까, 아파 그러면? 근데 이게 그래서 잘 안 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대고 해요. 이렇게 이게... 대도 괜찮아요. 근데 단... 그러니까 수술을 했으면 안 돼.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린 건데. 아 진짜? 어. 아, 혹시 코 수술하셨어요? 혹시 코 수술을 했으면 이거를 Nope. 이렇게 어 그쵸 먼저 하고 이제 이 다리를 위로 쑥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 다리도 올리는 거지. 얼굴은? 턱이 왜 나 얼굴 왜 계속 이쪽 보고 있었어. 얼굴 올리라 말 안 했잖아. 아.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이런 거 클로즈업 한다고. 아니 진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버금이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 제가 진짜 어려운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진짜? 어, 요가 선생님들도 힘들어하는 동작들을 가르쳐주는 걸 이걸 절대 이렇게만 보고 따라해서는 안 돼. 어. 절대 수련이 많이 되어 있고 근육이 잘 다져진 사람들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여기 유지. 자 이제 턱이 바닥으로 가야 돼. 그렇죠. 위로 들어 올려. 그렇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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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이제 뒤로 접을 수 있겠어요? 응. 무릎,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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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끝이 머리에 콩! 발끝 머리에 콩! 자, 이제 다리 하나하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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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업독 바로 올라! 올라! 너무 잘하는데?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겠죠? 언니, 이렇게 일주일 한 번씩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 동작 한번 혼자 해봐야지, 또. 제가? 응. 또 잘하는 와. 모습 보여줘야지. 우리 언니 최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빨리 해봐요. 아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칭찬하면 또 바로 해. 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우리 언니 최고다 진짜. 우리 언니 운동신경 참... 대박이다 막 이런 거 또 해야지. 빨리 빨리. 일단 플란체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반다베론 나사나마 바로 가도 돼요. 그렇죠. 자 이제 턱. 잘한다. 자 다리 위로. 네. 잘했어? 잘했어.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와. 어, 너무 잘했어. 요가가 내 체질이었네. 이런 동작들 말고도 이렇게 어려운 동작도 되게 좋지만 또 요가가 되게 이완하고 스트레칭하고 마음을 좀 알아차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항상 이렇게 하고 사과선으로 끝내서 그게 너무 좋아. 그 우리 그 몸풀기 동작 알려줘야 되잖아. 아니 일단 맨날 마무리 나한테 시켜. 진짜 웃겨. 오늘 또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요가 몸풀기를 못 알려드렸어요. 수리아나 마스카라를. 근데 오늘 또 하면 언니 힘들 거예요. 제가 다음에 와서 요가인들의 몸풀기 동작 알려드릴게요. 내가 끝내? 어, 끝내줘. 어,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으뜸 언니 채널에서 재밌는 운동법 많이 따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아영왕 채널에도 오셔서 요가 동작들, 요가 루틴들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